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박하경. 오늘도 하경은 평소처럼 수업을 하는데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아직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나비다. 그런데 어째 하경의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없고 약간은 좌절된 현실 세계에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있었으니 아,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하늘에 자유롭게 떠도는 비닐봉지를 본 하경은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 길로 당장 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 잘못 내렸다. 그렇게 걷기로 시작된 해남 여행. 이후 하경은 한참을 걸었고 아, 발로 차버리고 싶다. 짜증 가득한 상태로 절에 도착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하필 무건 수행 중인 사람을 만났지요. 아... 그때 하경을 마중 나온 템플스테이 직원. 아이고, 혼자만 안아갖고 어디 또랑에 빠졌나 걱정했구만. 템플스테이 오셨죠? 아, 신청은 했는데 잠은 안 자요. 하경의 말에 직원이 이유를 물었지만 왜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하경은 이번 여행에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이어진 마음 수행 법회. 살바 모차 모지 산다야 삼바 옴 살바 모차 모지 산다야. 하지만 하경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일어나고 이후 비빔밥을 먹는데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나오는 맛이었지요. 뭐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나 식사하시네. 아유, 그렇게 앉으면 허리 안 좋은데? 다 즐기기도 전에 하경에게 말을 거는 직원. 직업이 뭐대요? 교사예요. 아, 교사. 이때 작가라 불리는 남자가 옆에 앉았고 요즘 애들 장난 아니죠? 애들만 장난이 아닌 건 아니겠죠? 글 쓰는 양반이에요. 유명한 소설가라고 하던데? 그 뭐 소설 제목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소설가시구나. 하경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 주지 스님이 팬이어갖고 매둥 두 달째 그냥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잠시 후 하경은 혼자 산책을 하는데 그때 말을 거는 아까 그 작가.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네. 그는 하경에게 대놓고 작업을 거는데요. 오늘 밤엔 뭐 하실 예정이에요? 아, 특별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읍내 나가실래요? 하지만 철벽 그 자체인 하경. 저는 오늘 돌아가 봐야 돼서요. 오늘 바로? 네. 근데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이 땅끝마을까지 오기는 너무 멀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이에 작가는 사진 찍기를 제안하고 느낌이 있죠, 여기. 저는 특히 저 달마상이 마음에 들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렇게 하경은 어색하게 해남에서의 기록을 남겼지요. 됐나요? 뒤이어 작가랑 같이 스님과 차를 마시는데 그때 갑자기 터진 작가의 방귀에 겨우 웃음을 참았지요. 스님, 무슨 차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하경은 해남에서 나름 힐링 타임을 마쳤고 얼마 뒤 학교로 돌아와 한 학생의 진로 상담을 하는데 전 대학 안 갈 건데요. 그럼 뭐 하게? 그거 할 거예요. 작곡. 그 말에 하경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죠.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잖아. 아, 전 성공을 안 할 거예요. 너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냐. 그러자 학생은 하경에게 실망을 하고 쌤 진짜 나쁜 쌤이야. 언제는 꿈 좀 가지라도. 그러더니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쌤, 저 자퇴할래요. 이에 막막해진 하경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대뜸 군산으로 향했지요. 군산은 처음이다. 하경이 군산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어느 타로 카페. 카페 안은 누군가의 전시회가 진행 중이었지요. 나는 불나방. 작가의 말에는 심오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예술이라는 등불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든다.
온몸이 타버릴지언정. 마지막 줄을 읽은 순간 너는 애가 언제까지 집에서 고양이만 만지자. 통화를 하며 들어오는 한 여자. 아무도 안 왔어. 전시 첫날인데. 야, 아무튼 전시 오픈 6시로 바꿨으니까 빨리 와. 아, 야, 맞다. 야, 꽃 사왔고. 돈 없어? 곧 타경과 눈이 마주치는데. 타로 모르셨어요? 전시 보러 왔는데. 하경의 말에 그녀는 신나서 작가를 어필하죠. 김현주 작가는 천재예요. 이게 뭐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연주는 어디 있어요? 사실 이 전시회의 작가 연주는 하경의 옛제자였고. 연주 친구분이세요? 잠깐 병원 갔는데. 병원이란 말에 하경이 놀랐지만.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아,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어딘가 이상한 답변을 들은 그때 연주가 들어와 하경을 반겼지요. 선생님! 이어 연주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주는데요. 얘는 제가 제목이 안 떠올라서 자화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에 하경은 애써 좋게 말해주죠. 좋다. 진짜 좋다. 보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걸 느껴지게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남다른 시선이 있어. 연주한테. 그 말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연주. 그리고 이때 계세요? 연주의 친구들이 도착했는데요.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째 하나같이 독특해 보이는 연주의 친구들. 이 친구는 큐레이터.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액티비스트. 반갑습니다. 액티비스트면 주 4일 하루 6시간이라죠. 운동본부 군산지부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 좀 착착하자 하는 뭐 그런 운동이죠.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양이 마도로스. 좋아요, 구독, 키워주세요. 그런데 잠시 후. 근데 하필 제목이. 그럴듯한 말로 연주의 작품을 비판하는 한 친구. 자화상이 뭐니 자화상이. 아, 너무 오글거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자화상이란 제목 때문에 이 그림이 가진 가능성이 한정돼 버리잖아요. 연주야, 그냥 이 그림은 너 거밖에 안 돼. 제발 거울 좀 그만 보고 창문을 봐. 세상과 소통을 좀 하라고.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평생 네 상처만 파묻고 살 거야? 그러자 연주는 그런 건데? 맛있으니까. 아!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이에 그녀를 따라 나간 하경은 그녀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하경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던 그때 선생님, 밖에 사람 들었어요. 지인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전시 오프닝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시작하거든요. 빨리 오세요. 행사가 시작되자 심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연주. 이때 다른 친구가 하경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데 뭐 하는 건가 싶죠? 예술이란 게 참 심오하네요. 심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설정이에요. 예술가 병 아시죠? 맨날 자기 정체성이나 우울증 가지고 작업하고 애매한 재능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연주에 대한 안 좋은 말을 계속 속삭이죠. 25 되기 전에 뉴욕에서 첫 전시 할 거라던. 저기 뭐예요 이 나이에. 누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이제 그만하라고. 언니가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와중 연주는 퍼포먼스를 이어가지만 라파! 라고! 여보세요? 선생님이시잖아요. AS한다 생각하시고 꼭 말해주세요. 아무도 연주에게 반응해주지 않고 라파! 그러자 연주는 하경에게도 이상한 주문을 던지는데 으라파 라구라구. 그 순간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저를 처음으로 응원해준 사람이잖아요. 아까 연주가 한 말이 떠오른 하경. 제가 이거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꼭 블라방 같다고. 그 소리에 제가 풀이 죽으니까 칭찬이야. 난 너의 그런 점이 부러워.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하경은 으라파 라구라구!
연주의 퍼포먼스에 응답했죠. 우라파 라구라구 라구라구 라구라구. 두 사람의 말은 곧 노래로 이어지고 랄랄라 랄랄라. 이에 다들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그 모습에 연주는 눈물을 흘렸죠. 이에 하경은 홀가분하게 전시회장을 나오는데요. 그러자 하경을 따라 나온 연주. 선생님! 이에 하경은 그녀에게 따뜻한 인사를 남겼죠. 김연주, 잘 지내는 거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우리 자주 못 봐도 오래 보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연주를 만나고 돌아온 서울. 하경은 아빠의 전화를 받는데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컴퓨터는 껐다 켜봤어? 인터넷이 안 된다는 말에 하경은 영상통화를 걸어보지만 여기 뭐 불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빠. 내 얘기를 들어? 그 옆에 두 개 있지? 거?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에 하경이 고장 접수를 하려 하는데 아, 네, 그 부모님 댁인데요. 제가 대신 전화드렸고요. 고장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통화는 자꾸 길어지고 그런데 고객님, 마침 통신사 결합 상품으로 하시면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대신 기기를 변경해야 돼서 그때 상품권을 제공. 미술쌤이 다가오더니 상품이랑 마트 둘 중에 어떤 게 좋으실까요? 제가 기기 설치값 고려해서 4만 원권 추가로 드릴게요. 하경의 흰 머리를 뽑아주었지요. 고객님. 흰 머리요. 이에 답답해진 하경은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이번엔 속초로 떠나는데요. 바다는 그대로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속초에 왔었던 하경. 속초는 내가 기억하는 첫 여행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때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어느새 그 시절 부모의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나이 들어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멍하니 바다만 보다 다시 터미널로 향하는 하경. 그런데 터미널에서 한 할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투덜대고 있었지요. 젊은 것들이 일어나라고 맨날 모여서 대모라고 말이야. 다 약해 빠져가지고. 에이! 어르신, 그건 아니죠. 뭐야? 어느 세대든 항상 힘든 점이 있잖아요, 각자. 그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자 할아버지와 하경의 신경전이 벌어지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누가 사는 게 힘 안 들대?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야. 그럴 때일수록 말이야, 다 같이 힘을 모으고 통합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을 거냐 이 말이야, 나라 시끄럽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선생님 나라는 뭔데요? 감히 어디서 우러났다. 그러다 결국 할아버지가 니들, 폭발하는데 니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르신 먹여 살리는 건 저희들일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반박하는 하경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쳤죠. 늙은이 꼭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너는 안 늙은 것 같으냐? 키만 볼 때처럼 커가지고. 이미 늙었거든요. 한바탕 말싸움이 있었지만 하경은 그와 같은 서울행 버스를 탔고 조용히 서울로 향하는데 그때 아빠의 문자를 받은 하경은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죠. 그러다 잠이 든 하경은 한 아이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데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버스다, 버스! 그건 아까 하경과 싸웠던 할아버지가 손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얼른 와요.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어 버스는 터미널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린 하경은 고민 끝에 할아버지를 쫓아가는데요. 어르신!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할아버지를 붙잡은 하경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아까는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예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멋쩍게 서 있던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주는데요. 아, 왜 그거 있잖아. 애들 주려고 챙겨온 거. 아, 여기 있네. 이거 먹어.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어여. 그렇게 봉지를 건넨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걸음을 돌렸죠. 갑시다. 애들 기다리고. 응? 네, 우리 갈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그래. 하경은 이후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엔 김부각이 있었죠. 그 맛에 하경은 맥주까지 꺼내는데 그때 온 아빠의 문자. 이에 하경은 곧바로 전화를 하고 뭐해? 인터넷은 잘 돼? 그냥 했지. 고맙게. 들어가. 그렇게 속초 여행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아, 시원하다. 그리고 하경의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번엔 부산에 여행을 온 하경. 하경은 영화제 상영작을 보러 왔는데요. 기예주. 한창 영화를 즐기던 그때 비매너 관객이 시선을 끄는데 그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렇게 영화 관람을 마친 후 밀면집을 간 하경. 물, 비빔. 물? 비빔? 일생일대의 고민을 한 그녀는 비빔으로 선택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 있는데 모르나. 이후 밀면집을 나오는 순간 영화관에서 봤던 남자와 지나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오래된 책방에 간 하경. 사장님, 혹시 춤추는 캥거루 있을까요? 없네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있었고 이에 하경은 그를 잠시 쳐다봤죠. 그렇게 얼굴을 확인한 뒤 돌아서지만 이후 하경의 머릿속엔 내내 그가 떠올랐고 이에 달달한 노래를 들으며 다음 목적지로 가는데요. 그때 또다시 마주친 그 남자. 이쯤 되니 둘은 서로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자 이후 두 사람은 같이 앉아 대화를 하는데요. 아까 밀면집 가셨죠? 여기 와서 안 가는 사람도 있나요? 어, 맞아요. 맛있죠? 엄청 맛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요? 있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 하경이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는 남자. 곧이어 영화가 시작되고 두 사람 사이 묘한 기류도 느껴졌지요. 영화가 끝나자 남자는 하경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제 이름은 이창진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후 둘은 많은 얘기를 나눴고 자연스레 함께 걸으며 장소를 옮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남자 창진. 이에 하경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사라졌던 창진이 달려왔지요. 아,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제가 여기 한 바퀴 계속 돌아서 돌고 있었어요. 아니, 사라지신 건 그쪽인데요? 잠깐 사이 서로 엇갈렸던 두 사람.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때 창진은 하경과 통하는 걸 느꼈고 무슨 얘기든 다 받아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들어주거든요. 이후 계속 얘기를 나누며 밤거리를 걷는 두 사람. 그럼 귀엽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안 귀엽다?
그걸 물어보자고. 둘의 대화는 끊기지 않고 줄줄 이어졌지요. 아무래도 귀엽다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뭐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간적인 감정 아닐까요? 감탄사처럼. 네,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막 계속 좋아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부담스럽죠. 잠깐만요. 그때 창진이 귤을 사오고 귤 좋아하거든요. 이어서 하경에게 다음 일정을 묻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뭐 서울 올라가세요? 아, 저 내일 가요. 그 숙소가 여기 근처예요. 내일 일찍 올라가실까 봐. 아. 내일 영화 안 보세요? 오전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 남포동 부산극장? 맞아요. 저도 그쪽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10시에 볼까요?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는 창진. 좋아요. 그럼 정확히 어디서 보지? 아니다, 장소 정하지 마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내일 또 우연히 마주쳐요! 네! 그렇게 창진과 우연한 만남을 약속하고 하경은 설레는 기분으로 숙소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다음 날 창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스타일을 고민하는데요. 그 후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하경. 과연 그녀는 이번에도 창진과 운명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여행지마다 다른 감정과 힐링을 느끼는 하경. 과연 하경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경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각양각색의 사람과 여행을 만나는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였습니다.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는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경이라는 인물의 여행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딱 하루 당일치기 여행에 불과하지만 워낙 다채로운 사람들과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 마치 짧은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매화 등장하는 명품 배우들 또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엉뚱한 매력을 뽐내는 배우 이나영을 비롯해 독특한 연기 색깔을 가진 구교환과 한예리, 그리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명품 배우 박인환과 가수 선우정아의 연기까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배우들의 연기를 만나볼 수 있어 크게 기대가 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짧지만 여우는 긴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하경의 엉뚱발랄한 여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2주에 걸쳐 웨이브에서 공개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림텔러였습니다.